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경찰에 이어서 국가정보원의 인사도 대대적으로 교체할 것 같습니다. 국가정보원의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이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.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정보 담당을 포함한 전 부서의 국장들이 공석이 된 겁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. 혹시라도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과 차장, 기조실장들이 잘 챙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. 야당의 한 의원은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국정원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 을 진행하면서 전면적인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국정원을 대표하는 직무 자세를 새긴 원운석도 바뀌었습니다. 문제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원운석이 23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.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이 원운은 37년간 사용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습니다. 이후에도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원운은 매번 바뀌어왔습니다. 하지만 고문과 사찰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운이 다시 자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